선생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아, 이제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. 예. 자, 곧 2022년입니다. 예. 그 신년 운수를 보는 예.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? 예. 신수란 뜻은 뭐냐면 1년 12달의 길흉화복을 따지면서 매달 어떻게 변화가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기는 거지 나쁜 일이 생기는 거지 보는 걸 신수라 말하기도 하고 1년 운세, 1년 신수 다 같은 얘기고요. 신년 운세 다 같은 얘기입니다. 가장 빨리 보는 시기는 언제냐면 정확하게 사실은 12월달이죠. 양력 12월달. 근데 기왕이면 만약에 12월달 중에서 동지가 지난 다음날부터는 사실은 신수를 볼 수가 있지만 양력 12월 초에 본다 해서 문제될 거는 없고요. 법적으로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.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왜 그러면 음력 1월 달에 점사를 보냐, 신수를. 그냥 우리가 구정을 센다, 뭐 구정 설날이다, 새로 한 해가 시작된다.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사실은 구정이나 1월 달에 보려고 하는데요. 거기에는 사실 큰 함정이 있습니다. 만약에 우리가 양력 12월 달에 신수를 보지 않고 음력 1월 달에 신수를 봤었을 때 12월 달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고수란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뭐 옛부터 신령이 말씀하시기에 동지가 지나든 동지 전이든 양력 12월 달부터 음력 2월 달까지 2022년 신수를 보면은 된다. 그러니까 즉 신령님은 항상 그렇게 기간을 정해두고 말씀하셨습니다. 이유는 간단합니다. 만약에 정월달에 봤었을 때 두 달이 까먹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그 시기가 가장 적당하다. 정리를 하자면 양력 12월 초부터 음력 2월달까지 신수 보는 시기다. 1년, 10년 운세 보는 시기다.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. 벼락담이었습니다. 벼락담의 구독하기는 필수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구독, 좋아요.